안녕하세요. 맞춤형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기에 있던 개발선인장을 다 잘라서 삽목 분갈이 합니다. 이게 깊은 화분인데 지인께서 주셨어요. 통기성 좋게 삽목을 할 겁니다. 깔망에 이제 철사를 끼워서 밑바닥에 이제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제가 앞 영상에도 다 이렇게 했지요. 예, 이렇게 해서 깊은 화분은 될수 있으면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밑에 끼워서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철사를 고정해주면 딱 움직이지 않고 정말 좋아요. 이렇게 여기 밑에 딱 고정이 되었죠? 여기 이제 바닥에 통기성 좋게 이 우유 페트병을 인두로 구멍을 다 내었어요. 이거는 제가 옥상에서 했거든요. 집 안에서는 이거 인두로 구멍을 뚫지 마세요. 냄새가 많이 나니까 안 좋아요. 참고 바라고요. 이렇게 통기성 좋게 이렇게 밑에 깔아주고요. 스티로폼을 또좀 넣어줍니다. 화분이 좀 깊어서요. 스티로폼을 좀 넣어주면 겨울에 또 보온이 되고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네, 빨리빨리 넣을게요. 네, 요거는 소쿠리인데요. 소쿠리를 요거를 위에 부분을 잘라내서 내가 또 옥상에다가 화분을 만들어 두었어요. 요거는 이제 남아서 깔망을 요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딱 맞죠? 깔망으로 요렇게 너무 멋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굵은 마사도를 밑에다가 쭉 깔아줍니다. 이게 소쿠리로 깔망하는 거 처음 봤죠? 저는 예전에 누가 하는 걸본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잘못 봤는데요.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깔아주고요. 마사도를 제가 씻어 놓은 게 없어가지고 안 씻은 걸 이렇게 좀 급하게 좀 깔았어요. 깔아주고요. 그다음에 분갈이 용토가 이렇게 요거를 쓰고 있는데요. 요게 정말 좋아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요걸 사진을 올렸어요. 그리고 모래를 제가 앞 영상에도 섞었죠. 여기도 이렇게 섞어서 해보려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모래 벌레 없애는 건 모래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농약 가루를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제가 옥상에 놔둔다고 앞 영상에 이야기했어요.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모래를 3분의 1을 섞어서 해주고요. 저기 배합토에 마사돌도 조금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분갈이 용토가 저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배합토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배합토를 넣어주고요. 이제 빨리빨리 좀 넣어줄게요.
여기에 이제 앞 영상에서 제가 잘랐던 건데요. 예, 여기다가 이제 바로 심어 줄 겁니다. 네, 개발 선인장을 꽃이 피고 바로 자르지 말고요. 삽목을 하려면 꽃이 피고 나면 개들이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두달 정도 키워서 삽목을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건강하게 조금 영양제를 주고 키워서 삽목해서 또 번식을 하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렇게 참고 바라고요. 줄기가 긴 개발선인장을 가장자리로 심어주고요. 중앙에는 좀 짧은 걸로 이렇게 심으면 이게 밸런스가 맞아요. 긴게 중앙에 심으면요. 나중에 꽃대가 있으면 얘들이 넘어지거든요. 무거워서. 그래서 가장자리로 넘어지면 작은 아이들이 눌려서 숨을 잘못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긴 거를 가장자리로 이렇게 심고요. 짧은 거를 중앙에 심어줄 겁니다. 이렇게. 이게 물꽂이를 해서 심어도 되는데 이중으로 하려고 하니까 번거로워서 이렇게 바로 심어줍니다. 얘는 또 못기린 선인장에 접목이 되어 있던 선인장 개발이라서 굉장히 삽목도 잘 되고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로 심어줍니다. 바로 요게 삽목한 거는 4월 달까지도 일교차가 심하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거실에 두고 잘 통기성도 좋게 하고 약간 햇볕이 비치는 창가로 이렇게 두고 날마다 물 스프레이를 해주면 됩니다. 제가 굵은 마사도를 좀 뿌려야 되는데 옥상에 있어서 밤에 올라가기가 귀찮아서 이게 바로 해주고 물 스프레이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날마다 물 스프레이를 해주고 한달 정도 있다가 이렇게 물을 듬뿍 주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다음날 요거를 이제 마사도를 갖고 와서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흙에다가 흙이 붕 뜨면 얘들이 자리를 잘못 잡아요. 꽉 안정되게 지지대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요게 굵은 마사돌이 지지대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해주면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서 뿌리를 잘 내릴 겁니다. 네네, 건강들 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